올해는 미국에 한인들이 이주한 지 121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미 한 세대를 훌쩍 넘어선 미국 내 동포 사회에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세대 교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휴스턴에 사는 한인 사업가들은 차세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세대 교체는 주류 사회로부터 한인 사회의 저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휴스턴에서 10년 넘게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동포 2세 제이슨 초 씨. 미국 문화가 더 익숙한 초 씨지만 스스로 한국계란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식업 중 한식 레스토랑을 택한 것도 이민자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동포 간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Every generation, like, you have a responsibility to continue what the previous generation started. And us being Korean American, as far as the way I was brought up, you're supposed to do better than your previous generation. I think it's very important is that us next generation Korean Americans, that we come together to help each other grow. 파라과이에서 태어나 1998년부터 미국에 사는 동포 1.5세 이든 리 씨도 비슷합니다. 청소업체 부사장인 이 씨는 휴스턴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회장으로도 활동하는데 다른 한인 청년 사업가들과 교류하면서 한인 네트워크에 대한 애정과 필요성을 더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서로 만나서 네트워킹하고 사업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지내시는 한인분들에 맞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접근으로 휴스턴 차세대 한인 사업가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서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휴스턴에서는 지난 1973년 한인 사업가들이 모여 상공회의소를 출범했지만 교류 활동이 저조했던 상황. 약 3년 전 당시 회장이었던 강문선 씨를 중심으로 차세대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동포들은 한민족 뿌리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끈끈한 소통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회원 50명이 연간 8회의 정기 모임을 하는 등 미국 전역 동포 사업자 단체 중에서 가장 왕성한 차세대 모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한인 단체들이 대부분이 기성세대들 위주로 움직였고 차세대는 전혀 없었는데 기성세대하고 차세대하고 잘 물과 기름이 아니라 잘 어울려서 기성세대는 기성세대의 장점이 있고 차세대는 차세대의 장점을 살려서 같이 콜라보레이트해서 일을 해나가면 한인 단체들이 조금 더 메인스트림으로 나가고 더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차세대 동포들은 SNS 등에 특화된 장점을 살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전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와 연결한 일자리 개발과 새로운 취업 기회를 통해 현지 사회와의 상생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변호사를 찾고 혼자 상가를 찾아다니고 혼자 비자를 발급받고 조금 더 도움을 받고 또 서로 알아가고 하는 과정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We have a wonderful Korean community in Houston. Very part of the diversity of Houston. I personally have made many friends and connections, and it gets better each year. So the Korean community is a part of my administration. 한민족 정체성을 바탕으로 동포 사회는 물론 현지 사회에 이바지하는 휴스턴 차세대 동포 사업가들. 어느덧 이주 120년이 넘어선 미국 한인 사회에서 바람직한 세대 교체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